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순덜이는 복수를 하러 찾아갔다가 그만 남은 다리 한쪽까지 불구로 되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한 후 두 달 뒤 순덜이는 부하 두 명을 데리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는데요. 그 전에 이 순덜이는 이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그래도 웬만한 낮은 계단은 자기절로 오르내렸잖아요. 하지만 이제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니 요 아무리 낮은 계단이라 할지라도 부하가 업어서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. 하여 전에는 이 시중을 드는 사람이 한 명이면 되었었는데 이젠 뒤에서 휠체어를 들고 다녀야 하는 사람까지 생겼으니 두 명이서 따라다녀야 했었다고 합니다. 네, 이어 자신이 회사로 들어온 순덜리는 그 자신이 직원들 눈길이 이상해졌음을 느끼게 되는데 뭐야 이게? 기분 탓인가? 이어 사무실에까지 들어가서 이 앉자고 하니 그 좋은 사장님이 커다란 의자는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힘들고 귀찮고 해서 그냥 휠체어에 앉아있는 게 더 편안했다고 하는데 네, 돈이 아무리 많아서 뭐합니까? 천금만금을 줘도 이 소중한 두 다리와는 못 바꾸겠는데 하여 우울한 기분으로 앉아있는데 똑똑 비서가 들어오는데 저기요 사장님 비서가 우물쭈물거리며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뭔데? 시원시원하게 얘기해봐라. 내 지금 이 꼬라지까지 됐는데 뭘 더 꾸물댈 게 있겠니? 그러자 비서는 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사장님 저 아까 우연하게 주방을 지나면서 예,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러자 그래 뭔데? 그 주방에서 일하는 놈들이 얘기하기를 사장님이 그 리준이 때리자 제대로 겁을 먹으면서 그 똥물을 지렸는데 이 초록색 똥물을 쌌다고요. 아마도 그날에 이 부추요리를 너무 많이 먹고 간 것 같다고요. 그리고 요 납작 엎드려서 그 리준한테 절을 열 번 해서야 겨우 풀려났는데 이 발발발발 기어서 도망을 갔다고요. 그리고 또 그러자 순덜리니 이 재상을 당당당 치는 거였었는데 그만해라 이놈아 너 가만히 보니 살짝 신나 보인다. 그러자 비서놈은 이 대가리를 푹 숙이는 거였답니다. 식당의 주방놈들까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는 건달이 아니라 요 보통 평민들한테도 소문이 다 났다는 게 아니겠니. 내 이놈을 그냥 야 내 핸드폰 줘봐라. 순덜리는 핸드폰을 꺼내 잡더니 띠띠띠띠 하고 어디론가 누르는데 왜 리준이야 야 너 혹시 나랑 한판 붙은 거 동네방에 소문 다 내고 다니냐? 네? 그러자 저쪽에서는 또 그만이 기고만장함이 확 느껴지는데 뭐라고? 하하하하 너 말 제대로 해야지. 어디 너랑 나랑 한판 붙은 거야? 어? 그냥 너가 오자마자 내 쪽 아들을 보고 그냥 왈왈 지린 거지. 그러자 순덜리는 한번 참는데 그 소문을 너가 내고 다니는 게 맞구나. 너 이놈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? 너가 내 돈을 10만 위엔이나 안 줬었고 내 남은 다리 한쪽까지 불구로 만들었었는데 에? 또 꼭 이렇게까지 해서 내 멘트까지 팍팍 다 깎아야 되겠니? 뭐? 그러자 저쪽에서 리준이 콧방귀 소리가 들려오는데 멘즈? 니놈이 멘즈가 어디 있니 이놈아? 니까지 게 응? 그리고 요 마침 내가 전화를 할까 했었는데 잘 됐네. 20만 위엔이다. 1년에 보호비로 20만 위엔씩 받쳐라. 뭐? 동네방네 나를 까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삥까지 뜯겠다고? 그러자 순덜리는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손까지 부들부들 떨려댔다고 합니다. 네.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? 그러자 저쪽에서는 이 거들먹거들먹거리는 소리가 안 봐도 그냥 환히 보인 듯 한데 그래 네 말 잘했다. 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더라. 너도 저번에 봤잖아. 어? 내 그 많은 형제들을 먹여 살리라면 헐채타 알았나? 그래 그런 줄 알고 끊어라. 이거 툭 띠. 네, 이 리준이란 놈은 이 참으로 해도 너무했었는데 자기가 순덜리니 월세 10만 위에는 앉아놓고 이 겨우 남은 다리 한쪽까지 불구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삥까지 매년마다 20만 위엔씩 내놓으라고 하다며 이는 순덜리는 완전히 호구로 보고 짓밟으려는 수작이겠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순덜리니 머릿속에서는 요 주판이 톡톡 튕겨지면서 계산이 금방 되는데요.
만약 20만 위엔을 내놔야 이 일이 해결되는 거라면 왜서 리준한테 빼앗기면서 돈은 돈대로 잃고 또 화는 화대로 받아야 하는 거죠? 만약에 이 돈으로 더 센 건달을 고용하여서 이 리준을 혼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럼 이놈한테서 10만 위엔이 월세를 받아낼 수도 있는 거고 단단히 혼까지 내줘서 이 발바닥이 된 자신의 멘트도 더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뿐만 아니라 이 제일 중요한 거는 꽉 맺혀진 이 한이겠는데 이 한을 풀어줄 만한 센 놈이 누가 있지? 순덜리는 이리저리 전화를 해보지만 다들 막당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실력이 센 놈들은 또 그만큼 돈도 많으니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요 돈이 필요한 놈들은 또 실력이 부족했으니 말입니다. 하여 생각하다 순덜리는 휠체어를 밀면서 얘기하는데 차량 대기시켜라! 우리 난강이 기차역으로 가자! 그러자 예 사장님! 예? 어디요? 혹시 이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? 네, 이 차량 기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순덜린이 왼쪽 다리를 이 박살낸 놈들이 바로 그 기차역을 꽉 틀어잡고 있는 웬나 일당인데 그곳으로 찾아 들어간다고?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친구가 어디 있고 영원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? 다들 그냥 이익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죠. 순덜리는 이미 그 웬나 일당들과 한판 붙어본 적이 있어서 그들이 실력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으니 무조건 이놈들이어야 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. 하여 그쪽에 도착하고는 기사 한 명이 이 순덜리는 업고서 올라가고 요 다른 한 부하는 휠체어를 메고서 이 층계로 올라가느라 북적북적한데 뭐야? 그러자 이 아지트를 지키고 있던 두 복무원은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 웬나 일당을 찾아왔던 놈들은 다들 멀쩡한 몸으로 올라갔다가 쿵쾅쿵쾅 두들겨 맞고 이 들것에 들려서 내려오는 걸 봤어도 이 올라갈 때부터 이러한 광경은 처음 보니 말입니다. 이 아지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얼씨구 이게 뉘게야 이게 안에 있던 놈들은 다짜고짜 권총을 빼들어서 순덜리는 조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눈 깜짝하셔야 일곱 자루의 권총들이 착착착 그 자신이 머리통을 조준하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잠깐만 내 싸우려고 온 게 아니고 요 얘기를 하러 온 게요. 순덜린과 그의 두 부하는 요 두 손을 바짝 쳐들고서 투항하는데 그러자 짱쥔이 요 권총으로 딱 조준하면서 문 쪽으로 걸어가서 이 바깥쪽을 힐끔 내다보는데 됐다! 따라온 놈들이 없다. 그제야 다들 권총들을 잠깐 거두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다들 이 손에다 권총을 꽉 잡고 있는데 왜냐면 그 전에는 서로 죽일내기 하면서 싸워왔던 원수니까 말입니다. 혹시라도 이놈들이 어떻게 수작을 부리고 급변할지 누가 압니까? 이 분위기가 조금 안정되자 류쌍이 앞으로 나서면서 얘기를 거는데요. 순거, 우리들 사이 일은 그때 이미 다 끝난 줄로 알고 있는데요. 경찰국의 서관국장님이 이 가운데서 말리고 우리들 보고 입을 다물라고 해서 이 저희들 입을 굳게 닫고 살았거든요. 근데 이 또다시 찾아온 거는 무슨 일입니까? 그러자 순덜리는 이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입을 여는 거였었는데 그래 자네들은 비록 나와 한바탕 싸웠고 내 다리를 한쪽 잃게 만들었지만 내는 그래도 이 자네들을 원망하지 않소. 왜냐 그거 한 차례 정정당당한 조폭들 사이 싸움이었었고 결국 내 쪽에 힘이 딸리니까 내가 당한 게 아니겠소. 그런데 말이여 혹시 요즘에 이 낸대관에 들어본 소문이 없어? 그러자 류쌍이 피식 웃는데 네, 순거 요번에 또 당했다면서요. 그 초록색 동물이 사건도 이미 소문이 자자하게 다 나서 그 소문을 모른다면 이 난강구역이 사람이 아니죠 뭐. 그러자 순덜리는 이제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. 자네들 내 말을 좀 들어보게. 요번 일은 원래 그 리준이란 놈이 내 상가 월세를 떼먹고 안 내서 이 시작된 일인데 그건 100% 놈들 잘못이잖소. 근데 내 다리를 하나 불구로 만든 건 둘째치고 또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내고 다니단 말이요. 그래 오케이 내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보려 하지만 또 거기에다가 내보고 보호비까지 내라는 게 아니겠소. 아니 나도 강호바닥에서 생활하는 건달인데 이렇게까지 당하게 되면은 무슨 낯짝으로 다닌단 말이요. 그래서 내 돈을 먹여서라도 리주인 그놈을 무조건 잡아 패야겠어. 응? 그러셨구만. 그러면 얼마 줄 수 있는데? 뒤에서 앉아있던 탕리창이 묻는 거였었는데 네
내 30만 위엔을 내놓을게. 리준 그놈을 뭐 죽이는 것도 필요 없고 이에는 이라고 놈이 다리 하나를 박살내고 내 귓바망이 몇 대만 날리면 돼요. 그러자 뒤에 있던 짱준이 이 콧방귀도 뀌는 거였다고 합니다. 어이 순사자에 뭐 30만 위엔이 많은 것 같소? 우리 이번 달에 한 사람당 7만 위엔씩 나눴는데 총 8명이요 계산해보 우리 수입이 얼만지 그건 많은 게 아니요. 그러자 순덜리는 이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푹 숙여드는데 사실 순덜린도 이놈들이 도둑놈들 수입과 이 나와바리가 가져다 주는 돈을 이 엄청 많이 벌어서 콧대가 높다는 걸 알았으니 말입니다. 하이 순덜리는 이 대가리를 푹 숙이고 돌아서려 하는데 말입니다. 그런데 말이요. 짱준이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는 거였었는데 내 짱준이 이 흑사회 바닥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바로 자비심과 이 건달 도덕이 아니겠소. 그 전에 내가 순사자의 다리 한쪽을 불구로 만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 30만 위엔이란 싼 값에 제의를 철회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. 그러다 순덜린이 이 휠체어를 탁 치면서 두 손을 모아서 인사를 하는데 아우들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면 줬어. 그놈을 굴리고 내 10만 위엔을 이 월세를 받을 게 있거든. 그 10만 위엔까지 다 함께 총 40만 위엔을 내 수고비로 드릴게. 내 돈이 많은 놈들이 세상은 이렇게 상상도 못 가는데 이는 지금의 가치로 치면 한화 몇십억 원은 되겠는데 놈을 굴리고 이 귓바망이 몇 대를 후려가기는 데 쓴다고요? 그러면 오케이 줬어. 근데 그 리준인지 뭔지 하는 놈 어디서 노는 안데? 혹시 가 전화번호라도 있어? 짱준이 묻자 순덜리니 요 자그마한 전화번호부 노트를 꺼내면서 얘기하는데 리준 그 놈이 이 난간 구역이 문화궁을 맡고 있는 놈이라고요. 그러자 어디라고? 난간 구역이라고? 하하하! 짱준이 아주 통쾌하게 웃어대는 거였었는데 웬나나 너 들었냐? 바로 우리 난간 구역이란다야. 거참 일이 참으로 싱겁게 끝나겠구만. 그래 그래도 그 아까 그 40만 위에는 무조건 줘야 돼요. 짱쥐는 지 혼자서 싱글벙글해 하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 난간 구역은 어딥니까? 원래 강바지인 뚜하이밍을 꺾고 이 본거지까지 이곳에 있는 그야말로 그들이 천하가 아니겠습니까? 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겠죠 뭐. 여순덜리니 먼저 리준한테 전화를 넣는데 왜 리준이야 내다 이놈아 너 내 뒷담화를 그렇게도 신나게 까놓고 편안하게 지낼 생각을 한 거 아니지? 여기 내랑 아주 친한 아우가 니 놈이 얘기를 듣더니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났거든? 그러니 자 너와 할 얘기가 있단다. 그러자 뭐 아우? 누가 니 아우야? 짱준이 평상시 성격대로라면 이 발끈하면서 손부터 올라갔었겠는데 하지만 짱준이 이놈은 요번에는 그래도 이 미안한 게 있어서 꾹 참고는 전화를 받는데 왜 네가 리준인지 뭔지 아는 그놈이야. 우리 순사자의 다리를 까는 것도 모자라서 보비도 내놓으라고 했다며. 야 너 진짜 어떻게 챙겨먹은 놈이길래 이렇게까지 엄치가 없냐? 내도 웬만하진 않는데 이 네 놈은 내보다 몇 배는 더한 것 같은데? 너 일로 와봐라 이놈아. 네 놈 면상이나 한번 보자. 뭐 뭐라고? 리준이 놈이 목소리를 들어보니 요 나이도 매우 어린 놈이었었는데 다짜고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참 이것들이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들이네. 지들끼리 죽치고 장구치고. 그래 그래서 닌 뉘익인데 뉘익인데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건데 드러나 보자 이놈아. 하 그러자 짱준은 이 콧방귀를 뀌는데 내 누군가고 이름만 대게 되면 이놈이 깜짝 놀라서 찔찌를 수도 있겠는데 어이 너 리준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래. 내는 난강구역의 기차역 저외남 패거리 짱준이다 이놈아. 어떻게 이 정신이 반짝 드니? 그러자 이 리준은 정말로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바닥에서 건달 생활을 하면서 쪼외난이 이름을 못 들어봤다면 그건 굴하겠는데 하지만 이 리준으로 하여금 더 놀랍게 한 것은 또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. 저기 너가 짱준이라고? 혹시 그 순덜린이 다른 한쪽 다리를 박살낸 게 네 아이야? 근데 이 다리를 박살내놓고 이제 와서 친하다고?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다 이게. 피형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맞는데 뭐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관계가 좋거든. 너가 순덜리는 괴롭힌 거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 알았나? 너 당장 우리 이 기차역 아지트로 달려와라. 와서 무릎 꿇고
진심으로 사죄하고 귓바망이 몇 대면 끝날 수도 있으니까 어? 얼른 달려오라. 장쥐는 뭐 아주 대수롭지 않아 하는데 자기네는 이 지역이 흑사회 두목인 강바지였었으니 어련하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짱쥐인지 짜장쥐인지 하는 애송이야. 너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래. 너 딱 봐도 이제 30대도 안 된 피라미드 같은데 너네가 오란다고 내가 불쑥 찾아가면 내 멘트가 뭐가 되니? 어? 볼 일이 있으면 너네가 와라 이 꼬맹아. 그러자 애송이? 피라미? 꼬맹이? 이 짱쥐는 상상도 못했었다고 합니다. 아직도 이 난강구역에서 자신들이 말이 안 서는 놈들이 있다뇨. 너 뭐라고 금방? 너 혹시 이 우리가 누긴지 모르는 거 아니야? 그러다 저쪽에서는 하하하 하고 아주 신나게 비웃어댔다고 합니다. 알지? 잘 알고 있지? 요즘 뭐 두 하이밍을 꺾어서 자기네가 강바지인가 하고 다닌다며. 너희 애송이들 나 이 리준이 어떠한 인물인가 잘 알아봐라 이것들아. 내가 강호바닥에 관심이 없으니 이 너네가 큰소리 치는 거지. 내가 강호바닥에 손을 대잖아? 그럼 너희네는 그 뭐랄까? 그 뭐라더라? 아, 그 방구다, 방구. 알았나, 이놈들아? 방구? 그러다 짱쥐는 멍해지는데 이제 그 기싸움에서 밀려본 적이 없었던 짱쥐니 오늘 임자를 제대로 만났으니 말입니다. 리쥬나, 너 죽고 싶니? 짱쥐니 겨우 한마디 하자 저 리쥬인 쪽에서는 또 구구절절 늘어놓는데 누가 누구한테 죽겠는지는 모른다 요 강아지들아. 내 앞에서 그 조폭 행세를 하지 말라 알았니? 그 어떠한 조폭놈들도 이 나한테 달려들어도 내 이제 그 져본 적이 없거든? 하여 내 난강에서 천하무적 리쥬인으로 불리는 게 아니겠니? 너 오겠다며? 그래 와라. 언제든지 와라. 와서 이 안 되겠다 싶으면 어디 납작 꿇어봐라. 그럼 이 형님이 기분이 좋으면 이 니놈들을 내 수하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. 뭐? 우리를 수하로 받아준다고? 누가 너놈이 밑으로 들어간다냐 이놈아. 짱쥐니 발끈하지만 저쪽에서는 아주 여유롭게 한마디만 더 하고는 전화기를 끄는데 애송아 이 세상만사라는 건 말이다 모르는 게란다. 그렇게 무조건 아니라고 단정을 짓지 말라. 어떻게 알겠니? 언젠가는 니놈이 내를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날이 오겠는지. 네, 사실 정말로 이 리쥐니 말대로 나중에 짱쥐는 이놈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지만 지금 이 짱쥐는 아닌데 너가 리쥬인이고 내는 짱쥐인이다. 우리 둘 다 이름에 쥐인자가 붙는데 대체 누가 더 센지 한 해보자 이놈아. 우리가 내일 오후에 쳐들어갈 테니까 그 사람들 많이 불러놔라 알았니? 그렇게 선전포고가 끝난 뒤 이튿날 웬날 일당들은 다들 그 난강구역이 문화궁으로 척 찾아가는데요. 그러면 이때 문화궁 쪽은 어떠했을까요? 리쥬인이 말 한마디에 또 100여 명이 건달 놈들이 우르르 모여서는 그 문화궁이 사무실 쪽을 꽉 에워서 와자지껄하였다고 합니다. 리핑아 리핑아 저 밖에 저거 다 뭐냐? 혹시 저 너희 아빠가 무리 싸움이라도 한다니? 2층의 사무실 안에는 요 어여쁘게 생긴 여자 3명에서 제자제자거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제일 이쁘고 제일 세련된 여자가 바로 리쥬인이 딸 리핑이었다고 합니다. 또 어디서 겁대가리가 없는 것들이 찾아와서 이 나이 아빠한테 걸고 드는 거겠지. 나 태어나서 계속해서 이 아빠가 조직하는 무리 싸움을 보면서 커왔지만 우리 아빠가 지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다. 리핑은 아주 우쭐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야야 우리는 이제껏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 싸움을 하는 걸 구경해 본 적이 없다. 우리도 나가서 좀 구경이나 좀 해보자. 어? 그렇게 리핑은 두 친구를 데리고 밖에 2층에 이 복도에서 그 밑에서 싸우는 걸 구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. 저번에 순덜린이 20명을 데리고 왔어도 찍소리도 못 내고 당했었는데 웬만히 고작 요 8명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